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아줌마 KJ 아줌마예요. 皆さんこんにちは。日本に住んでいる韓国出身 KJ 아줌마です。우리지난시간에스킬이랑학기리공부했죠그죠지난시간스킬이학기리에이어서오늘은시까리에대해서공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세가지뜻이랑예문을준비를했어요。첫번째의미가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는요，사전을찾아보면튼튼한모양단단히꽉이라고적혀있는데요。여러분알기쉽게설명을드리자면기초공사가제대로된느낌그런이미지를하시면은굉장히이해하기쉬우실거예요。예문가겠습니다。기소가시까리시ている。기초가튼튼하다。요즘약간유튜브같은거보면은뭐문법필요없다문법공부그런거안해도된다뭐책을막이렇게집어던지면서막이렇게하시는분들꽤계신데저는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그래서이거를일본어로바꿔보면요문법の勉強っていらないっていう人結構いるけど私は문법をしっかり勉強した方がいいと思う요즘문법필요없다고말하는사람이있는데나는문법을제대로기초를튼튼히공부하는게낫다고생각한다왜냐하면요문법을제대로해놓잖아요그러면은요나중에편해요나중에편하고응용도가능하죠그쵸그래서뭐문법쓰잘데기없다이렇게말하는분들저는조금이해가안되고요그래서이런예문을제가만들어봤어요문법와시카리뱅교시다호가이문법은제대로공부하는게낫다문법을시카리뱅교시다호가이문법을제대로기초를튼튼하게공부를하는게낫다이런예문을한번만들어봤어요그다음에꽉이라는뜻이있는데예문함께보시죠히모오시까리무스브히모오시까리무스브끈을제대로꽉묶다이런뜻입니다꽉경상도말로하면은단디예요저희할머니가어렸을때뭐운동화끈을단디메고가라이런말씀을자주하셨는데제대로꽉묶어라이말입니다물론일본이제스포츠센터나운동하는데있죠우리나라로말할것같으면헬스장그런데가면은이제뭐그거말고도에어로빅이라든지요가라든지여러가지강좌를많이하거든요그런데가면은에어로빅같은거하기전에선생님이항상말씀하시는게靴の紐大丈夫ですか?もう一度チェックお願いします이렇게그냥운동화끈괜찮으세요다시한번체크부탁드립니다이렇게말씀하세요靴の紐をしっかり結びましたか?はい結びました이렇게뭐끈을꽉맸습니까이렇게동사써서얘기안해도일본은그냥大丈夫ですか?お願いします체크お願いします이런식으로편하게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그걸제대로구체적으로말하자면은しっかり結びましたか?이게얘기하고싶은거예요제대로꽉묶었습니까운동하다보면진짜실제로풀리는분들도많이계시거든요그래서꽉맸냐고확인하시라고그런뜻입니다꽉제대로시까리그다음에초등학생이나어린애들이철봉을할때철봉이렇게잡아야되잖아요그죠이렇게잡아야되는데이렇게잡고철봉하는애들이많거든요하는방법을모르니까처음에서그럴때시까리니기때오야유비와시타카라다요시타카라오야유비이랬때시까리니기때이렇게선생님이말씀을하십니다제대로꽉잡아라니기때이렇게요시까리니기때꽉이런뜻이있습니다마지막예문입니다내르마에니시까리가기요가케르내르마에니자기전에시까리제대로가기요가케르열쇠를걸다뭐직역을하면열쇠를걸다인데문잘잠궜냐이말이에요그러니까자기전에문을제대로잠그다라는뜻입니다도지말이요잔또스루っていう意味ですね문을제대로잠그다이럴때도しっかり라는말을써요자두번째사전의미를보면요견실한모양착실히똑똑히빈틈없이이런뜻이있어요근데이렇게말씀드리면여러분들딱이미지가안떠오를것같아서알기쉽게말씀드리면은똑부러진다이렇게생각하시면알기쉬워요여러분들초등학교여학생들보면은야너그거그렇게놓으면안돼선생님이이렇게하라그랬단말이야막이렇게지시하는여학생들많잖아요그죠일본도그래요일본초등학교여자애들도보면은それ違うよ。向き違うから、これこうした方がいい。いや、違う違う違う。これこうしないとダメだよ。
こういうふうに支持するね、女子、こうやってね、支持する子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子の特徴ってね、しっかりしてるんですよ。とっぷろじゃよ。그러니까しっかりへ반대는요。なんか、ボケてる？막、눈풀리고、나사하나이래、없는애들있죠。막、이래있다가、멍멍때리고있다가。なんて言いましたか？今、なんて言った？막、이런분들。이런분들、天然、若干天然。이런분들、약간、이렇게보면은、뭔생각을하고있는거야。이런생각이들때있잖아요。그건、しっかりしている人の反対ですね。しっかりしてない。ぼーっとしてる。しっかりしている人は集中してますよね。막、똑부러지고、막、계획대로、막、이렇게잘하고、살림도잘하고、공부도잘하고、막、똑부러지는사람들。이런사람들을보고、しっかりしていると言うよ。그래서、예를들면、직장안에、田中さんいらぬ분이있는데、그분이막、일을너무너무일처리를잘하고、실수도안하고、막、꼼꼼하고、막이래요。그런분을보고、田中さんってすごいしっかりしてるよね。田中さんってすごいしっかりしてますよね。이런식으로얘기를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나쁜 뜻 아니고 똑부러진다. 시카리 시다 요매. 우리 와이프 완전 똑부러져. 이렇게 칭찬할 때 써요. 나쁜 말 아니에요. 우치노 요매 시카리 시테마스네. 따카로 보고 이츠모 고라레룬데스요. 이런 식으로요. 칭찬입니다. 나쁜 뜻 아니에요. 자기 아이 운동회를 보러 갔어요. 초등학교. 근데 애가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막 다리도 풀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달리고.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막 엄마 보고 엄마 막이막 시카리 시테 막 오가상가 사케비마스요 네 마에 밑에 하시떼 시카리 시테 이런 식으로 막 애가 막 지갑 떨어뜨리고 다니고 막 핸드폰 엄마 나 핸드폰 또 잊어버렸어 막 이러면은 시카리 시테 그래루 시카리 시테네 이런 식으로 또 부인이 남편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뭐 잊어버리고 술 먹고 막 이래 지나다가 자기 집 역에 못 내리고 막 지나가고 신칸센 타다가 나고야에서 내려갔는데 막 동경까지 가고 이러면 시카리 시대 혼돈이 이런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죠. 예, 시카리는 똑부러지는 느낌 요렇게 알고 계시면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전 의미를 보시면요, 충분한 모양 듬뿍 잔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대로 충분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문을 함께 보시죠. 아사 고한 와 시카리 타베타 호가 이요. 아사 고한 와 시카리 타베타 호가 이요. 아침밥은 시카리 제대로 충분히 먹는 게 나아. 타베타 호가 이요. 먹는 게 나아. 아침을 부실하게 먹지 말고 배가 든든하도록 충분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첫 번째 기초공사 튼튼한 거, 두 번째는 똑 부러진 거, 세 번째는 제대로 충분히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순서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똑 부러지는 거, 그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기초공사, 그것도 꽤 써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뭐 제대로 먹어라, 이런 것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을 제대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문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예문을 픽업 하셔서 노트에 적어서 그거를 제대로 외우시면은 시카리와 시카리 아타마노 나카니 하이루 하즈. 예, 간바테 쿠다사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가쿠지츠라든지 타시카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항상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KJ 아줌마가 응원합니다. 아또 일본에 한국어 배경 されてる方応援しています。KJ 아줌마가 応援しています。 하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皆さんも 채널 등록 못하는 方は 押しちゃってください. 아또 이네모 お願いします. 대화 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 안녕.